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한반도의 외교적 위치는 크게 변했습니다. 기존 임시정부의 외교 방침은 일명 승인 외교였습니다.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고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외교 방침이었죠. 1940년 중경 임시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정책이었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후 연합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1944년 초에 한반도를 부분 혹은 완전 점령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전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고 만약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만약 자신들이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없을 경우 곧 탄생할 유엔을 통해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통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신탁통치가 결정된 후 발언권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반도를 꼭 일부라도 점령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일본이 떠나면 자취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비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당시 한반도에 좌익 세력이 우세하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그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을 즉시 독립시키거나 만약 연합국 내에서 신탁통치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인들의 참여가 보장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고 42년부터 세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책을 구상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한반도의 친소적 정부 수립을 위해 소련군이 한반도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미소 양측 모두 한반도의 독립 이전에 이미 군사 점령을 결정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계속해서 남진을 한 소련은 16일 청진에 상륙했고 22일 함흥을 거쳐 24일에 공수부대가 평양에 진입했습니다. 25일에는 해주에 도착했고 일부 병력이 개성까지 나아갔습니다. 소련은 곧바로 38선 이북의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동시에 남한 지역과 이어진 경의선을 멈춰버리고 38선을 따라 경비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38도선에 합의를 했지만 소련군이 서울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중화기와 탱크, 야포 등을 던져놓고 경무장으로 신속히 한국을 향했습니다. 하지 중장이 지휘하는 미 24군단은 9월 6일 제물포를 통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은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조선총독부 앞에 걸린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남한 지역에서 미 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곧바로 38선 일대인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점령하며 38선을 경계했습니다. 총독부의 통치권을 이양받은 하지사령관은 소련의 38선 경계 강화에 맞서 이북에서 오는 모든 출입을 막기 위해 38선에 있는 주요 도로에 도로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 25군 사령관인 치스차코프가 군정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38선을 따라 경비초소까지 세웠고 미군과 같이 도로 차단벽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점을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시켰습니다. 38선은 점점 군사 경계선처럼 변해갔습니다. 양측의 경계초소는 늘어났고 각각 한국인으로 구성된 경비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군정은 경찰과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소련은 38경비보안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자 서로의 충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38선은 오늘날의 휴전선처럼 철책으로 막혀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순찰 과정에서 경계선을 넘는 일은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충돌은 서로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소 합동조사단을 꾸려 38선에 표시말뚝을 더 설치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미소 양측은 충돌이 있을 때마다 서한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46년 봄에는 한반도에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이때 하지와 치스차코프는 서로 콜레라를 퍼뜨린다며 직접 비난 서한을 주고받았고 양측은 38선 통행을 전면 중단시켜버립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에서 46년까지는 민간인들의 불법 월경이나 양측의 순찰 중 경계선 침범이 38선상의 주된 사건이었습니다. 무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7년부터 발생했습니다. 47년이 되면 북한 지역의 38선 경비병력은 북한 경비대가 소련군의 약 3배가량 많아집니다. 남한 지역 또한 미군 외에 경찰 병력이 대폭 늘었고 경비단과 우익 청년단이 38선 경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38선에 남북 무장병력이 늘어나고 47년 좌우 대립이 격해지자 38선에서 드디어 무장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소련군과 미군은 서로 군사적 충돌을 꺼려해 양측이 충돌하는 일은 없었지만 남한경찰이 소련군 병사 2명을 사살한 사건이나 미군 병사 3명이 북한 경비대에 억류된 사건 등이 일어났고 북한 경비대가 남한 부락을 습격하거나 남한의 우익 청년단이 북한 지역을 습격, 보복하는 등 계속해서 충돌하며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당시 47년도에만 남한 측이 무장도발 454회, 공격행동을 246회나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미군정을 비난했고 이 정도로 양측의 폭력적인 충돌과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1948년부터 38선상의 충돌이 더 빈번해지고 강도도 더 강해졌습니다. 남북은 결국 통일정부가 아닌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했고 38선의 긴장도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소련군과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철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철수하는 1948년 10월부터 1949년 1월까지 38선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미소 양군이 철수한다면 38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했습니다.